돼지고기 또 맛집까지. 리서치를 했는데 이 집이 좀 고기 좀 잘한다는 말이 고기계에서 떠돌더라고요. 아, 서울 시내에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집이 서울 시내에 있어요. 삼겹 있어. 뼈 삼겹? 뼈 삼겹 처음 놀랐어. 뼈 삼겹이 있어요, 사장님? 아, 그거 뼈 삼겹 부위죠. 아, 뼈를 붙여서? 아,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갈비쪽. 이게 둥갈비고, 이게 삼겹입니다. 요 뼈가 빠진 거는 요 삼겹으로 해서 납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겹하고 뼈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뼈 삼겹이에요. 그러면 갈비의 맛하고 삼겹의 맛을 두 개를 느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요것만 이렇게 따로 끓여가지고 이제 등갈비를 넣어가지고. 저 갈비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아, 이게 그 살이에요? 등갈비도 맛있네. 오늘 너무 좋다. 이게 다 굴살이죠, 우리? 그럼요. 네. 아, 우리 등갈. 그냥 그러면 삼겹? 그거 굉장히 특이한 삼겹으로 빠지고 삼겹살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집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오. 얇은데도 칼집 누르도 더 맛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예, 숯불이라서 열이 골고루 이제 갈 수 있게끔. 이게 손질이더라고. 맛이 나는 양념, 소스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저 신기합니다. 어, 이게 다르더라고요. 종류별로 주세요. 종류별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명이나물 주시네. 아, 깻잎인가? 깻잎하고 열무예요. 열무요? 네. 어머, 어머. 열무? 깻잎과 열무? 여기다 열무를 지어가 여. 맛있겠다. 이미 밑반찬부터 맛있겠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부위별로 다 시키신 거예요? 저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면 뭐 돼지갈비 주세요, 생갈비 주세요, 이 정도지. 어느 부위, 한정살 주세요, 뒷목살 주세요. 부위별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고기 전문가 아니면 그렇게 먹기 쉽지 않죠. 어머, 이쁘다. 어머. 요거는? 목살. 목살. 네. 너무 네. 맛있겠다. 양념을 많이 하네. 애들이 너무 곱다. 화장이 잘된 느낌. 네, 화장 잘된 느낌. 크디스로 만들어 본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굽냐. 칼집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아, 이제 달라요? 예,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넣으시고 예?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즐기는 그거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 양념을 많이 안 해도 칼질로 맛을 낸 거예요. 진짜 칼질이 진짜 정교하게 칼로 모든 맛을 다 내. 부드러운 맛, 단맛, 끈끈한 맛, 씹는 맛, 쫄깃한 맛. 다 줄 수 있어.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이시네요. 돼지고기 먹는데 이렇게 깔끔해요, 뒷맛이. 누린데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 왜 돼지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식감은 돼지인데 기분이 되게 상쾌해진다. 이제는 깻잎 장아찌에다가 예, 예. 와사비랑 같이 한번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고추냉이랑? 예, 예. 싸먹는 애들이 얘네들이 조연인데 나대지 않아요. 네. 주인공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대지 않아. 도와줘. 서포트를 잘하는 거. 저거 감사합니다. 저 좋아하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겠다. 아삭아삭해서 열무. 아이디어. 나 고기를 먹는데 이런 맛이 나지? 에피타이저를 가벼운 식사하는 느낌? 목살 드시면서 가벼운 식사하는 느낌. 아니 열무랑 먹었는데 이런 맛이 나요? 근데 그럼요. 아니 열무가 되게 괜찮아. 난 열무하고 삼겹살이 이런 맛을 내는 줄 몰랐어. 열무 장아찌랑 안 먹어봤죠? 먹어봐요.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고 상큼해.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열 가지 안 가요. 열무를 그냥 생 열무가 아니라 이렇게 발효시킨 거. 이야 진짜
열무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마치 고깃집에 가면 야채 꼭 있어야 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 꼭 가봐야 되는 거, 개선문 오고 꼭 가야 되는 것 같이. 제가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 더 좋은 관광지를 발견해서 에펠탑 뺄게요. 개선문도 전 뺄게요. 와, 와. 네, 이 고정관념 빼.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피카소도 뺄게요. 파리라면, 여기 파리라면. 누구를 네. 빼고 다 빼고. 누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 그것도 뺄게요. 써보면 필요 없어. 얘만 있어도 돼. 야, 열무. 네, 열무 없다. 사장님. 네. 열무 조금만 싸달라고 그러면 정신 나가내죠? 주인이 정신 나갔다. 내가 정신 나가. 열무 싸가 지금 처음 봤어. 이거 한 점 싸. 야. 모든 고기에 다 칼집이 들어가는 거. 소설도 매력 있다. 칼집 있는 거. 와. 정리를 탁 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 칼집 나는 것 봐. 갑자기 확 항정살이 생기네요. 새우 것 같아. 약간 새우 살이 났네, 진짜. 이거 이름 다시 해봐.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할까요? 아니, 새우? 새우살. 새우살. 응, 새우살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겠다. 항정살로 보쌈하면 진짜 맛있는데. 항정살 맛있지, 나도. 항정살 최고죠. 항정살, 이제 오늘 이름 바꾼다, 얘 이름. 장명해줘야 되겠다. 너. 삼겹살, 너 이름 때문에 안 풀렸던 거야. 너 오늘부터 새우살이야. 새우살. 돼지고기 새우살. 와, 얘 새우살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예. 니들이 한정상 맛, 어? 드시고 싶어서 왔어요. 어? 누구세요? 언니, 오렌지 큰 거 비싼 거 먹는데? 그래, 알았어. 이야. 나도 슈퍼스타야, 정의로. 와. 우리 팬들 봤죠? 저한테 빈손으로 안 오는 거. 아, 다음 주 사람 엄청 깔아야겠다, 나도. 아, 우리 친구. 어, 아니, 이거 하나 갖고 가. 어머. 야, 언니 그냥 보냈어. 뭐 찍어줄까? 진짜요? 내가 열무랑 먹었는데, 이제 먹어봤어? 어, 어떡해. 아니, 저 여기서 맨날 청국장 먹어. 예술이야. 청국장만 먹었어? 이거 한정살이야. 저거 주시는 거예요? 열무랑 같이 먹어야 돼. 열무랑 같이 먹어야 돼. 얘기해도 우리 피디한테. 나 진짜 같이 저희 집은 왔는데 같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언니 보고 같이 야. 뺏어 먹으려고? 귤도 개 주고? 아니, 나 안 된대. 왜냐면 귤도 두 개 줬으니까. 그거 두 개 먹는 거야? 그럼. 세 개 먹어, 세 개 먹어. 또 뭐 갖고 와봐. 네. 먹어봐. 아, 귤 두 개 쓰여가지고 두 점 딱 주시면. 어때?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용기 있는 자만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아,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고마워. 네, 먹고 싶으면 다른 것도 갖고 와. 아직 멀었어. 가가, 고마워. 아유. 먹을 자격이 있지. 사람 에티튜드가 있네. 에티튜드가 있어. 갈매기살. 갈매기살. 아, 갈매기살. 네. 지방층이 없고 아예 살코기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소고기로 치면 안창살.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돼지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갈매기살 같은 거 먹으면 배만 부르고 절대로 지방으로 안 가. 이빨이, 아, 앞니빨이 튀어나오네요. 자, 이제는 가브리살입니다. 가브리살. 더 아삭하지, 가브리살은.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돼지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다 맛있어. 족발도 맛있고, 귀때기도 맛있고. 가브리살은 칼집이 덜 들어갔나요? 들어간 다른 거를 네. 너무 부드럽게 먹어서 네. 이거는 조금 치킨 감이 네. 있고 바삭함이 조금 있는 네. 가브리는 가브리살은 에펠탑을 필요하다. 아, 왜요? 왜? 에펠탑을 안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담백해서 퍽퍽할 수 있어 입에. 그랬을 때는 야채를 싸 먹어야 되겠더라고 이때. 그게 식감이 딱 오는데 뒤집어서면 거칠은 게 오잖아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와.
딱 이만큼 딱 들어왔는데 안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누가 나 다 100kg 각각이라고 알겠냐? 있는 이유가 있었네. 에펠탑 가봐야 되겠네. 저희 메인인 뼈삼겹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죠. 아, 뼈삼겹. 뼈삼겹, 야. 아, 뼈삼겹. 삼겹살하고 갈비하고 같이 한 부위에 있어. 어, 신선한가 봐요.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 확실히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뼈에 붙은 저 갈비살 뜯어먹는 게 너무 제일 진짜. 맛있다, 사실. 오, 너무 맛있겠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금에 살짝 찍어서. 아, 고기 진짜 좋은 것인가. 누린내가 나네. 아우. 난 고기가 왜 이렇게 촉촉해. 난 고기가 왜 이렇게 촉촉해. 어우. 특수 부위 먹는 느낌이에요. 응, 되게 귀하고 쫀득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러니까 삼겹살도 먹고 싶고 등갈비도 먹고 싶으면 같이. 예, 저 뜨거우니까 조금 식혔다가 예. 예, 드시면 되고요. 예. 아, 뜨거워.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아, 저희가 제일 맛있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안 몰란다. 이거 마저 먹을게요. 맛있겠다. 와, 진짜 예리하시다. 삼겹살에 붙어 있어서 삼겹살 시키면 뼈삼겹 시키면 저것도. 아, 삼겹살이랑 같이 붙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 아, 그렇죠. 우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사장님, 야, 네. 이게 후식으로 뭐 먹어요? 후식으로요? 네. 막국수가 있고 청국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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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깜짝 놀랐어. 돼지고기와 청국장이. 아, 예술이죠. 어머나. 청국장. 아, 청국장이 돼지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어, 여기 묵은지 들어가 있고. 청국장은 좋은 게. 아, 김치 넣고 삭삭삭삭 뽑는다. 이 청국장 나 혼자 다 먹어도 된다는 거. 난 말아먹거든. 저기 밥을 말아드세요? 아, 요즘은 간을 세게 안 하잖아요, 청국장에도. 그러니까 밥을 반 정도 말아도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좋다. 제가 이 장소가 도심이에요, 역삼동이니까. 어, 역삼동에서 진짜. 그런데 그 청국장을 딱 먹으니까 난 강원도 오지에 있는 줄 알았어, 내가. 고향 마루에 있는 느낌? 아, 돼지고기 부위별로 다 먹고 마지막 청국장 먹으니까 파리 무랑류주에서 광대가 화장 지우면서 먹는 맛? 이거 화장 지우예요? 좀 부장이 되는 일. 어, 진짜 맛 표현의 마법사야. 제일 맛있는 게 언제? 일 끝나고잖아. 선배님 그렇지 않아요? 일 끝나고 소주 한잔 할 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조금 표현력이 너무 좋다. 다 끝내고 먹는 편안한 맛.